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대한화장품협회 내용을, 좀더 사이트를 들어가갖고 좀더 디테일한 내용을 이제 보고자 했습니다. 여기 보신 대로 KCA는 Korean Cosmetic Association 했고, 한국 대한화장품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화장품협회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상당히 유익한 정보들이 꽤 많습니다. 유익한 정보들이 엄청 많아요. 그 유익한 정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화장품 산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법령 나온 것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령은 여러분들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봐도 되고, 국가법령고시센터에서 들어가서 보도 되고요. 그렇죠? 뭐 화장품법의 정의라든지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화장품에 관련된 법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공지하는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고, 물론 뭐 자체적으로 대한화장품협회 공지사항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책임 판매자 관리자 교육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GMP 교육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들도 시장 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상당한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지금 대한화장품협회에는 각종 그 화장품 회사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런 협회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협회 소개 내용에도 보면은 나름대로 화장품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한번 보여줬었죠. 사회적, 경제적 그 화장품의 가치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다음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즉 화장품의 각종 분류에 대해서 제품 종류들을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은,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 그좀더그 2019년도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시장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특히 여기 2019년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가 가장 최신의 분석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9년도 수출입 실적, 2000년도 수출입 실적, 2000년도 글로벌 화장품 산업 백서, 아니면 글로벌 화장품 산업 백서 2,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장 최근 자료인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출처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산업들, 즉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을 진작시키는 데 필요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옛날에 약사법에 의해서 화장품을 분류했기 때문에 요새는 화장품법 따로 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화장품 산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충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 산업의 동향 분석과 그거와 함께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그중에서는 세계 화장품 시장을 한번 조명을 했고, 또한 국내 화장품 시장을 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도, 저도, 이게 왜 에러가 나죠? 저도,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들어가는 거네.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과제가 계획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 해갖고서, 이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9년 11월에 발행된 책자입니다. 2019년 분석 보고서 2019년 11월에 발행된 책자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데이터들은
2018년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간략하게 그 목차를 봐서 알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 화장품, 국내 화장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표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들이 그 정부 과제에 신청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자체적인, 뭐,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혹은 1년에 한 번씩 회사 내에서도 이런 보고서 쓸때 참고될 만한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산업에 대한 환경을 보면은 국내 총 생산액, GDP죠. GDP가 이 정도 되는데,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이 정도 되고, 그랬을 때 화장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습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액수가 너무 크니까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억원이니까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못 따지지만 화장품의 총 생산액이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3조, 5000억.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화장품 산업의 제조 생산 산업 비중이 그러네요. 총 생산량이 13억 5조. 13조 5천억이죠. 비율로 따지면은 화장품의 생산인 비중이 제조업체 비중을 따졌을 때는 약 2.8%가 되네요. 그죠? 국내 총 생산액 대비는 0.78%가 되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장품 산업의 제조 분야만 따졌을 때는 13조 5천억인데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대비 2.8%고 2.28%고 국내 총 생산액으로 따진다면 0.8% 정도 차지했네요. 그죠? 8, 7%.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산업적으로 미미한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화장품 산업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이제 그 전망치를 보면은, 나름대로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그 생산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를 이제 살펴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제조업을 나타내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수 있고, 이거에 따른, 세계적인, 화장품 산업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해서 제도 변화와 정책 변화에 대해서 쭉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서에서 참고할 수 있게 좋은 자료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세계 화장품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세계 화장품 산업에 대한 동향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좀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의 유형을 분류해서 제품별로 분류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실질적으로 세계 시장 동향에 대한 이 그래프화 시킨 건데. 세계적으로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지역별로는 뭐,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유럽, 이런 쪽으로 해서 연도별로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시장의 성장률이 조금 떨어졌네요. 그죠? 아시아 시장은 좀 이렇게 확장 인류 추세가 있고, 역시 아시아가 화장품 산업의 발전 속도가 좀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나온 것들은 밑에다가 이름을 썼습니다. 밑에다가 그림하고 밑에 이름 썼어요. 나중에 이제 표를 보면은 아까 이표 같은 거는 어디다 썼어요? 위에다가 제목을 썼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보고서나 논문 쓸 때도 알지만 표는 위에다가 제목을 붙이고 그림은 아래에다가 제목을 붙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료 출처가 있어요. 근거 자료를. 그래야지만이 이 표도 마찬가지로 자료 출처가 있습니다. 외국의 유럽의 자료를 참고했으면 유럽의 자료 참고했다고 그 자료집의 제목과 몇 년도 판인가를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데이터들이 신뢰성을 가져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따온 거라면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거라면은 자체적으로 분석 자료니까 상관없지만 이렇게 표를 나타내면 주요 국가별 화장품 시장 규모를
효용 나타냈습니다. 역시 미국이 시장이 제일 크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테고, 점유율이 약 12%네요,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의 규모가 8%, 엄청나죠. 그 다음에 브라질,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일본이 4위를 차지했네요, 일본이. 근데 점유율은 4%. 다음에 이제 유럽의 이제 독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9번째네요, 9번째. 2.4%를 좀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거죠.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이 정도 보면은, 우리 밑에도 유럽이나 러시아, 멕시코, 스페인 쭉 이렇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위치가 세계적인 9위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분석 자료들을 참고해서 보고서 쓴다면은, 이렇게 그 세계 시장을 또 나라별로도 다 세분화시켜서 좀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보고 써주면 좋고요.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을 한번 볼까요? 국내 산업은 어떤가? 일본이고, 대개는 뭐 한국, 아니 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이렇게 해서 뭐선써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영국이나 영유아 제품에 대한 나무고, 손발용. 자, 여기 유럽 시장 걸 한번 봅시다. 아니, 우리나라 시장 걸 봅시다. 2012, 13. 수출 규모. 6, 5, 눈화장품. 이건 화장품, 저, 제품 분류별 시장 전망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기초 화장품부터 시작해갖고 쭉 나타냈을 텐데, 여기 어디 보시면은 2018년도 매출액 기준이고, 이게 아까 어디 거였죠? 프랑스, 다음에 주요 기업별 동향 분석. 기업별이니까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간 거겠지, 그렇죠? 회사 이름별로 여기 로레알이 역시 세계적으로 제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14%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유니버설이 약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자,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브랜드 다 들어있네요, 그죠? 코티도 있고, 그렇죠? 코티도 있고, 뭐 QL도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여기 지금 어디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세계적 점유율은 2.4%고, LG 생활건강이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이. 그 다음에 15%, 아니 12등이 아모레퍼시픽, 15, 어, 저기, 그리고 어디야? 그 한국인가요? 그, 저기 아모레퍼시픽이고, 여기가 이제 LG 생활건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나와갖고 이제 그 한참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모레가 12위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한번 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3장에서 국내 화장품에 대한 동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어느 나라보다도 상당히 활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자그마치 2018년도 기준으로 이게 단위가 얼마예요? 단위가 100만 원 단위인가요? 100만이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시장이네요. 여기로 따지면은 10조 4천억 시장이고, 그죠? 생산량은 15조 5천억 정도가 되네요, 시장 규모. 시장 규모는 10조 4천억 규모인데 생산 규모는 15조 5천억 규모예요. 거기에는 수출이 그만큼 약그 6조 정도, 이게 10억인가? 잠깐만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맞죠? 그래서 약한 수출이 6조 9천억, 거의 7조가 되고, 수입이 약 1.8조. 옛날에 비해서 수출이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 수출량 따지니까 우리나라 규모가 생산량 15조를 갖다가 10조는 국내에 풀고, 또 저기 뭐야,
수출을 약한 6조 정도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죠? 이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조업체 수가 몇 개예요? 2018년 기준으로, 17년 기준으로 2069개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책임 판매업자가 수는 좀몇 개예요? 11,000개가 되지. 책임 판매업이라는 것은 제조업체 수보다 판매업자 수는 수입해서 파는 것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OEM으로 해갖고 파는 것도 있기 때문에, 판매업체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죠? 아, 요즘에는 또 이제 2020년 3월 14일부터 뭐야, 맞춤형 화장품 제도도 생겼죠. 맞춤형 화장품. 그런 개수도 있다는 것도 빼시고, 생산량으로 따지면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얘기고, 각그 화장품 분류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초, 색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 화장품의 비율이 매우 크겠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색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약 한, 기초 화장품이 9조 정도 되네요. 색조가 약 2.1조 정도고, 그 외에 두발 제품이 1.5조 정도, 나머지 다른 것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순서대로 기초, 색조, 두발용, 그 다음에 인체 세정용, 바디 클렌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눈 화장품인데 차이가 많죠, 이렇게. 어떻든 간에, 요런 표도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는 나중에 과제 보고서나 아니면 사내 보고서 작성할 때 많이 활용될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자,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제품별로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품별로. 로션 크림 타입이 기초 화장품이니까 제일 많은 3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팩 제품. 우리나라가 이제 이팩 제품이 엄청나게 이제 확장된 그런 제품들이죠. 팩 제품. 물론 이것도 다 기초에 들어갑니다만. 에센스도 마찬가지고요. 표를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괜찮을 겁니다. 두발용 제품은 역시 샴푸, 린스가 제1을 차지하고 있을 테고요. 그죠? 나름대로 이렇게 화장품 저기 분류별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가.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상품 기획을 할때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연도별로 각그 화장품 분류 내에 있는 제품별 또 이렇게 그 생산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어떤 그 트렌드를 볼수 있고 그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제품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들이 매우 의미 있는 표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가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나오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서치를 잘 읽어보시고 그것이 바로 화장품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개발 동향, 판매 동향, 마케팅 동향 이런 것들을 스터디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채모 개선 제거 이거 요즘에 이것도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죠. 아직 시장이 미미해서 이제 최근부터 이제 통계가 잡혔으니까 이 시장도 이제 앞으로 이제 커질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테고요. 이제 수출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이런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고 회사의 그 발전 방향 이런 것도 먼저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간행된 걸 갖다가 참고문으로 나타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분석 보고서를 활용 잘 하세요. 그냥 선배한테 말로만 듣던 것보다는 여러분이 만약에 화장품 회사 취업을 했다. 회사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시야를 가지고 이런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화장품 산업을 조망할 수 있는 화장품 산업을 자기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면서 생산 기술을 익혀갖고 대개 이제 중기업 정도 되면은 자기네 회사 제품에 대해서 1년 정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 기술 습득은. 그리고 그 기술이
그 기술의 전방, 그리고 후방.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 회사 기술이 있으면 어떤 원료를 가지고 우리 회사 제품을 만들 것인가? 그럼 이 원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아는 것이 후방 기술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 제품을 가지고 어디다가 판매를 했는데 그 회사는 또 우리 회사 제품을 원료로 해서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방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제품을 중심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원료로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가? 또 우리 회사 제품은 또 저쪽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원료로 쓰여지는가? 라는 전방 기술을 두루두루 익히는데 보통 중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 3년 정도면 해당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3년 내지 5년 정도 생산을 안 다음에 혹은 품질관리 부서에서 개발을 한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기술 영업을 가야 됩니다. 기술 영업을. 그래, 기술 영업을 가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역할이 큰게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생산을 알고 영업을 알면 그게 기술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술 영업 한 5년 정도 한 다음에 여러분 나이가 입사한 지 8년차, 10년차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할 거예요. 왜? 여러분 나이가 그때는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내가 창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갈 것인가?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선배 중에는 지금 95학번, 우리 학과 제일 초창기 학번이죠. 95학번 선배 중에 최정환 사장이라고 지금 전북 익산에서 큰 화장품 회사 공장 규모도 꽤 커요.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받아갖고서 회사를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운영하는 선배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화장품 회사에 원료를 납품하는 사람들 중에는 원료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 산업대학 쪽에 2010년도에 졸업한 선배는 황길태 사장인데 나름대로 지금 한 60~70억 정도 되는 회사를 창업한 지 3년 됐나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회사에 있는 선배들을 따지면은 여러분 선배들 중에 아까 창업한 선배들 말고 96학번 중에 또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대전방지 필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용수 선배도 있고요. 나름대로 CEO들이 몇명 있습니다. 또그 이제 우리 분야와 다른 분야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저 회사 임무 쪽으로 있는 사람 중에 화장품 쪽에 원료상으로는 오원섭 98학번이 이제 K1 CNC라고 그 지금 광명사거리 큰 화장품 회사의 이사로 있습니다. 98학번이니까 40대 초반이죠. 아까 황길태 사장은 저기고 또그 말고 제조 분야로는 여기 뭐 4학년도 아는 사람 알겠지만 군포의 CNF라는 회사에 이제 전무로 있는 그분도 산업대학 2010년도에 졸업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이제 마케팅 실장으로 있다가 회사를 많이 키워갖고 지금 전무로 있는데 그분도 나이가 이제 40대 이제 막 40했나 안 되나 그 정도 나이죠. 아마 30대 후반인 40인지 정확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CEO로 갈 것인지 회사 임원으로 갈 것인지 잘 판단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이런 화장품 분석 보고서를 여러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그때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